안녕하세요. 도지파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기 5분 안에 재우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과정을 설명드릴 텐데요. 첫째, 목욕을 시켜 아이에게 긴장을 풀어주고 나른해지게 해서 기분 좋은 잠을 유도해 주도록 합니다. 둘째, 아기에게 분유나 모유를 배부르게 먹여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조금이라도 적게 분유나 모유를 먹이게 되면 아기는 잠을 편히 잘수 없거든요. 요 포인트입니다. 셋째, 맘마를 먹였으면 소화를 시켜줘야겠죠? 충분한 트림을 시켜주도록 하세요. 속이 불편해도 잠을 못 자거든요. 넷째, 속삭이. 생후 20일 후에는 이 속삭이가 맞지 않죠? 그래서 20일 후에는 만세 옷, 즉, 스와들 땡이라는 옷이 시중에 있어요. 도치파파가 이 만세옷이란 아이템으로 꿀팁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똑똑이를 불러볼까요? 똑똑아. 우리 똑똑이 5분 만에 재우기. 일단 1차적으로 수면옷을 준비하셔서 수면옷을 만세옷이라고 그러죠. 만세옷을 입히고 그리고 나서 5분 만에 재우는 기술 바운스를 준비.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한 손으로 받쳐주고 바운스 자자. 그러면서 귀에다가는 쉬 소리.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이 만세 옷의 역할이 거의 80%를 작용해요. 이 만세 옷만 입혀도 애들이 밥을 먹은 후 목욕한 후에 만세 옷만 입혀도 거의 80% 눈이 80% 이상이 잠깁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빅 아이템은 가장 중요한 메인 포인트고 재우기 할 때.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손으로는 엉덩이를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그리고 한 손으로는 그러니까는 꽉 잡는 게 아니고 살짝 대서 아빠나 엄마 가슴에 딱 한쪽 귀를 대게 하고, 그러니까 아빠 엄마 심장 소리를 듣게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쪽 귀로는 쉬 소리를 내면서 바운스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만 하면 아빠가 힘들어요. 관절 나갑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팔자 돌리면서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이게 아기들한테 제일 안정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 이렇게 하면 왜안 좋냐면 머리 뇌가 움직여서 아기한테 조금 뇌 발달에 안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운스를 이런 식으로 줍니다. 부드럽게. 그러면서 쉬.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3분에서 5분 안에 아가들이 거의 다 잡니다. 3분에서 5분 사이. 짧게는 1분만 해도 잘수 있어요. 방금 똑똑이가 잔것 같이. 그러니까 밥을 먹이거나 목욕 후. 그리고 나서 이 만세 옷을 입히고. 빅 아이템이에요. 이 아이템만 있어도 아가 잘안 자는 아가들 정말 잘 재울 수 있어요. 아가 재우는 꿀팁.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